자, 안녕하세요. 카노프스 하기입니다. 자, 하기로. 제 장비는 현재 옵션 17에 홀리 사이스트 우 4티어 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5티어 맞췄고요. 이거는 3티어, 이거는 4티어. 이런 식으로 장비가 세팅이 됐고요. 35,713입니다. 지금 이거 키운 지 이틀째 됐고요. 정말 열심히 키웠습니다. 현재 194레벨입니다. 자, 요정 스탯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정 스탯. 자, 현재 지금 빵으로 만들었어요. 빵으로 만들고 다시 찍을 건데요. 일단 제일 먼저 중요시 확인해야 될 것은 인벤에 있는 장비의 각 그 세팅 값입니다. 자, 일단 민첩이 223에 297. 자, 제일 높은 가격을 찾는 거예요. 223에 297이 제일 높네요. 현재 223에 297. 자, 223에 297 제일 높네요. 체력이 297, 민첩이 223. 자, 그럼 한번 스탯을 찍어 볼까요? 추천 스탯을 봤고요. 자, 300, 230, 204, 235 정도가 제일 적당하겠네요. 235, 그리고 200, 90, 300, 300, 그리고 나머지 힘. 자, 우리 요정 스탯이 정말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았는데 왜 힘을 찍는지 아세요? 일단 민첩을 원래는 요정 같은 경우 민첩을 찍어야지 근거리 명중률 그리고 모든 상태가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 게임상에서는 힘을 올려야, 힘 베이스로 가야지 명중이 상승하기 때문에 절대 민첩과 체력에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일단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정도의 세팅값만 유지해 주시고요. 온리 힘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들 오케이? 강한 힘은 언제나 책임에 따르는 법이죠. 나의 화살. 자, 요정 스킬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정 스킬트리. 자, 요정 일단 빠른 레버블 빠르게 다 전체 올려주시면 됩니다. 왜 전체 올리냐고요? 전투력을 올리려면 이렇게 올려주셔야지 전투력이 올라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올려주세요. 자, 전투력이 다 올라갔으면 일단 스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으셔야죠. 자, 어떻게 해야지 좀 더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인 1번 키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번 키에는 여기 그 회피 다 뒤로 빠지는 기능이에요. 뒤로 빠지는 기능. 자, 요걸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힐을 채우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공격력 상승. 그리고 이거는 최대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이거는 감속시키는 효과를 부여합니다. 자, 적들이 왔을 때 대량으로 감속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이거는 뭘까요? 좀 약간 범위 공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 쫄을 소환하는데, 쫄이 일단 뭐 몸빵을 해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닥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있으면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냐? 이 뉴 오리진 2 같은 경우는 타겟점을 지정하는 게 따로 없어요. 타겟점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단 꺼내놓으면 얘 이 쫄부터 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살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인이 맞게 1번, 2번으로 해서 스킬을 세팅해 주시면 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정 스킬 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정 스킬 트리. 자, 요정 일단 빠른 레버블 빠르게 다 전체 올려주시면 됩니다. 왜 전체 올리냐고요? 전투력을 올리려면 이렇게 올려주셔야지 전투력이 올라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올려주세요. 자, 전투력이 다 올라갔으면 일단 스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으셔야죠. 자, 어떻게 해야지 좀 더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인 1번 키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번 키에는 여기 그 회피 다 뒤로 빠지는 기능이에요. 뒤로 빠지는 기능. 자, 요걸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힐을 채우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공격력 상승. 그리고 이거는 최대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이거는 감속시키는 효과를 부여합니다. 자, 적들이 왔을 때 대량으로 감속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이거는 뭘까요? 좀 약간 범위 공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 쫄을 소환하는데 쫄이 일단 뭐 몸빵을 해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닥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있으면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냐? 이 뮤 오리진 2 같은 경우는 타겟점을 지정하는 게 따로 없어요. 타겟점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단 꺼내놓으면 얘 이 쫄부터 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살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인이 맞게 1번, 2번으로 해서 스킬을 세팅해 주시면 자 좋을 것 같습니다.